강원도 강릉에 위치한 현덕사. 커피로 유명한 도시답게 현덕사는 그윽한 커피향이 나는 곳인데요. 지극한 커피 사랑에 현덕사를 찾은 이들에게 꼭 손수 내린 커피를 대접한다는 주지 현종스님. 주지 스님표 핸드드립 커피, 그 자체도 특별한데 현덕사를 유명하게 만든 현덕사만의 시그니처 커피가 있다는데요. 바로 이 사발 커피입니다. 그 음수시원이라고 물 한 모금 마시는 데 있어서도 그 물의 근원을 알고 마시라 그러잖아요. 그 물의 근원을 알고 마시면 가벼이 못 마셔요. 가벼이. 이제 커피 한 잔이 내 손에까지 오기까지 수많은 그 세월과 또 수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쳐서 온 거예요. 한 손으로 홀짝거리는 것보다는 두 손으로 이렇게 공손히 먹으라고 해서 제가 사발 커피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사발 커피만큼이나 현덕사에 가면 사람들이 마음을 뺏기는 존재가 또 있다는데요. 아이, 저 부르셨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현덕사 터줏대감 흰둥이. 아, 흰둥이 맞아요. 보리입니다, 보리. 저 어디서 타는 냄새 안 나나요? 타오르는 제 인기 냄새. 아, 스님이 인기란 물거품 같은 거라고 하셨어. 아, 그런데 왜 이렇게 눈꺼풀이 무겁냐. 흰둥이나 20년 전에 그 유기견 센터에서 속초에서 데려왔어요. 속초에서 데려오고 현덕이는 그 저 밑에 어느 할매가 그 자랑을 하더라고. 강아지를 다섯 마리 낳았다고. 그래서 그 한 마리 달라 그래가지고 그 애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 다섯 마리 중에 제가 골라온 아이가 지금 저 현덕이. 현덕사에 들어온 인연은 각기 다르지만 지금은 한 형제처럼 서로 의지하며 지내는 보리와 현덕이. 유기견 센터에서 처음 절에 왔을 때만 해도 사나웠던 보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 순한 양이 되었고요. 아기 강아지 현덕이는 어느덧 늠름하게 자라서 도량 곳곳을 지킵니다. 아이, 근데 현덕아, 너 또 자는 거니? 사람들을 곧장 따르는 보리와 현덕이의 순둥순둥한 매력 덕분에 남녀노소 불문, 현덕사를 찾은 사람들의 마음도 이내 무장해제. 절에 살아서 행복해요. 신도들도 보리와 현덕이를 한 식구처럼 챙긴다는데요. 애들 간식 하나씩. 저도 강아지를 키우기 때문에 강아지를 좋아해서 얘네들 간식 하나씩 챙겨가지고 와요. 보리야, 꼬리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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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리야, 너 꼬리뼈 괜찮니? 보살님 간식 앞에서 애교쟁이로 돌변한 보리. 와, 간식에 진심이구나 너. 보살님 고마워요. 이른 새벽, 도량을 깨우는 목탁 소리에 보리와 현덕이도 기상. 설마 니네 예불하러 가는 거니? 예불 시간에 맞춰 대웅전 앞에 자리를 잡은 녀석들. 스님들의 기도 소리가 법당을 채우는 동안 보리와 현덕이도 법당 밖에서 열심히 기도에 동참합니다. 성불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해야죠. 맨날 졸던 현덕이도 이때만큼은 눈빛이 초롱초롱 빛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거든요. 아침 공양을 마치면 보리와 현덕이의 중요한 일과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바로
포행입니다. 녀석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죠. 보리 형아가 하는 건 꼭 따라해야 직성이 풀리는 현덕이. 어느와, 현덕아, 따라서 하지 말고 어느와. 가자. 아, 찬물도 위아래가 있는데 여기 내 구역이라고. 이제 템플 온 친구들은 대부분 그 포행을 갑니다. 산책. 그 산책 갈 적에 항상 지가 먼저 앞장서서 떨어지면 기다렸다가 또 오면 먼저 서고. 굳이 이제 제가 가지 않더라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우리 오늘 그 현덕이하고 흰둥이하고 같이 산책 가라고, 포행 가라고. 그럼 얘들 따로 가는 데면 따로 가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잘 하고 있습니다. 매일 걷는 길이다 보니 포행길을 훤히 다 꿰고 있는 녀석들. 저만 따라오시면 돼요. 부지런히 스님 뒤를 쫓는 보리. 견생 20년 차 보리의 나이를 생각하면 이렇게 뛰는 것도 대단한 일인데요. 좀 마음이 안쓰럽죠. 그 옛날에는 막 같이 뛰어다니고 쫓아다니고 산에도 가고 했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다는 거. 그렇게 했을 때 그 제 아이들 나이 먹는 게 조금은 그 저 마음이 안 됐어요. 슬픈 마음이 들어. 아이고 잘 뛰네. 이제는 추억이 된 시간들이 아쉽게만 느껴집니다. 템플스테이 참가자들 역시 보리와 현덕이 덕분에 현덕사를 더 친근하게 느낀다는데요. 집으로 돌아간 후에도 아이들을 위한 편지나 간식을 보내온다고 합니다. 현덕사를 다시 찾기도 하고요. 보리와 현덕이가 현덕사 최고의 포교사, 아니 포교견이네요. 현덕사는 생명존중 실천도량답게 종종 특별한 제가 열리는데요. 영단에 사람이 아닌 동물의 영정사진과 위패가 올라오기도 합니다. 현덕사 달력을 채운 49제 일정. 모두 생명이 다한 동물들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빨랫줄에 앉은 그 제비, 새끼 제비를 이렇게 막대기로 쳐가지고 이렇게 죽였어요. 한 두세 마리를. 그래 그걸 바닥거리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그 봤거든. 근데 그 기억이 오랫동안 출가해서까지 가져 있었어요. 7월 백중날, 그러니까 뭐 이제 전도제를 지내, 제사를 지내. 그래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게, 아, 그때 내 어렸을 때 죽였던 그 부상한 애기 제비들을 그 제를 지내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현덕사 법당에 그 합천 제비 영가라는 이름을 그 붙이고 제를 지내게 됐어요. 올해로 21년째 동식물 천도제를 지내고 있는 현덕사. 작은 새끼 제비로 시작한 천도제는 동물과 식물의 영혼도 함께 위로하는 장이 됐습니다. 그 의미를 나누고자 초등학생들의 그림으로 위패를 대신했습니다. 이제 그 약사, 어느 약사분한테 전화 왔는데 그게 뭐 지 제사도 지내주냐고 천도제도 지내주냐고 당연히 해준다고. 그래 왜 그렇게 하니까 자기들이 약대를 다닐 적에 그 흰지를 실험지를 억수로 많이 주겠대요. 그래 그걸 약사 지금 나이가 그분들이 한 50대 중반쯤 됐거든. 그러면서도 그 죽였던 그걸 죽여가면서 그 했던 그 기억을 가지고 살았다 그래요. 그래 항상 마음에 걸렸는데 그걸 제사를 지내주고 싶어서 그 알아보다 현덕사를 알아서 와서 그 우리가 정성껏 잘 지내준 기억이 있고. 부처님께서는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는 존귀하다고 하셨습니다. 자연이 살아야 인간도 살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우리는 자주 잊곤 하는데요. 동식물 천도제를 통해 사람들은 떠나간 생명을 위해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위안을 받습니다.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 4가구 중 한 집은 반려동물을 키울 정도로
반려동물은 이제 우리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살고 있습니다. 때때로 사람보다 동물들에게 더 큰 위로를 받기도 하고요. 가족과 다름없었던 반려동물과의 이별의 순간. 사람처럼 똑같이 대해주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 아닐까요? 세상 만물 모두 다르지 않기에 현종 스님은 누가 영가가 되었든 정성스레 삼배를 올립니다. 모든 생명이 극락왕생하기를. 그 윤회를 한다 그러잖아요. 뭐 어떤 저희가 그래서 뭐 다음 생에 좋은 그 인연으로 또 다시 만나게끔 해달라고 그 천도를 지내고 있습니다. 혜인아, 엄마 아빠가 너한테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거밖에 없다. 우리 다음 생에는 꼭 좋은 인연으로 다시 만나가지고 행복하게 꼭 같이 지내자. 사랑해. 그날 오후 스님과 현덕이가 외출에 나섰습니다. 아이고, 나 지금 떨고 있니? 우리 현덕이 외장 받아줘. 견생 첫 바다 구경의 모든 것이 새롭고 신난 현덕이. 스님, 달려요, 달려! 산속 절에서만 살던 현덕이가 처음 마주한 바다는 과연 어떤 느낌일까요? 현덕이의 성장을 지켜봐온 스님이 현덕이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는데요. 근데 새로운 세상을 오늘 이 친구는 본 거예요. 또 새로운 어떤 환경, 새로운 냄새 다 이 아이도 좋겠지. 누구라도 오면 좋아하는데 이 아이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 현덕아, 다음에는 있잖아. 사람으로 꼭 태어나라. 알았지? 사람을 태어나도 좋은 사람으로 태어나라. 좋은 사람으로. 스님의 당부를 현덕이가 잘 알아들었을까요? 보리야, 현도가 건강하렴.